음식혁명의 출발점은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나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실제 잘못된 식습관은 나와 가족의 건강은 물론이고 환경과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제가 올가니카를 세우게 된 계기도 바로 친환경 건강식, 자연식 먹거리로 세상을 바꾸는 음식혁명, 그 물꼬를 국내에서도 트기 위해서였고요. 그래서 올가니카는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자연의 맛과 영양을 가장 온전하게 담아낸 식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올가니카는 친환경 건강식, 자연식 분야에서 다양한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우선 클렌즈 주스처럼 첨가물을 넣지 않고 또 가열하지 않은 주스와 음료를 생산하고 둘째로는 첨가물 넣지 않고 또 가공을 최소화한 내추럴 스낵 또세 번째로는 이 퀴노아와 같은 글로벌 슈퍼푸드와 친환경 채소, 곡물을 유통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건강 샐러드와 도시락처럼 프리미엄 간편식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와 엔젤리너스, 투썸플레이스 같은 프리미엄 커피 체인에서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같은 할인마트까지 국내 대부분의 유통 채널에서 올가니카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창사 4년 만에 이제 1200억 원을 매출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가니카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사람들을 위한 먹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영예롭고 또 숭고한 일입니다. 그래서 올가니카의 성장의 동력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추럴 푸드의 확고한 가치고요. 기업의 용어는 수익이 아닌 가치에 있다는 믿음, 또이 같은 가치를 지키면 성장과 수익이 따라온다는 그 신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는 치열한 연구 개발과 제품 혁신인데, 클렌즈 주스는 물론이고, 채식 클렌즈, 내추럴 스낵, 저염, 저지방, 저열량 도시락에까지, 올가니카 생산한 제품들은 대부분 최초 또는 최고의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이 같은 제품 혁신을 서포트해 줄수 있는 공격적인 투자인데요. 창사 이래 친환경 곡물 기업, 친환경 채소 기업, 또 도시락 간편식 기업, 안성 식품 공장 등을 인수했고, 김포, 충주, 안성, 광주에 생산 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가니카는 올가니카 스탠더드라고 불리는 7가지 제품 개발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과 도정을 최소화하고 인공 색소와 향을 쓰지 않고 당과 나트륨을 줄이고 또 채소, 채식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친환경 농산물도 적극 활용하는 이 같은 원칙입니다. 나아가서 저희는 윤리적 구매와 공정 무역을 지지하고 또 음식물과 부자재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원칙을 제품 기획과 개발 단계에서부터 고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이 자매사인 바이오타워와 함께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하고 또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제로마켓을 운영하면서 올가니카 스탠더드를 지켜나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2년 해외에서 채소와 과일을 직접 착즙해서 끓이는 대신 압력으로 살균한 콜드프레스 주스를 처음 먹어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이 설탕이나 첨가물로 맛을 낸 가짜 주스나 농축액, 퓨레를 사용한 주스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신선한 착즙 주스를 내 아이들, 내 가족에게 먹일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작은 R&D 공방을 세우고 또 세계적인 채식 생식 셰프 크리스틴 조를 영입해서 주스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 탄생한 주스가 국내 최초로 채소와 과일을 착즙해서 농축액과 퓨레를 쓰지 않고 설탕 한 톨, 물한 방울 더하지 않고 끓이는 대신에 압력으로 살균해서 영양소를 살린 친환경 주스, 저스트 주스였죠. 그리고 이듬해 채소와 과일의 비율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맛과 영양을 극대화한 국내 최초의 클렌즈 주스, 저스트 주스 클렌즈가 태어났습니다. 건강을 위한 최상의 다이어트는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식을 늘리고 또 소식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도한 육류 섭취는 암, 심장 질환, 비만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면서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채소, 과일, 곡물, 씨앗, 견과 같은 채식 중심의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아가서 제가 육식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육식을 완전히 끊게 된 것은 육류 생산이 환경과 또 생명에 미치는 영향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육류 생산은 지구상 모든 교통수단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육류 소비의 급증으로 인해서 연간 도살되는 가축이 600억 마리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건강, 또 지구의 환경, 생명의 존중을 위해서도 채식 중심의 식습관이 보편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가니카는 내추럴 푸드라는 확고한 가치 위에 설립된 가치 중심 기업입니다. 또한 가치를 지키면 수익이 따라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창사 4년 만에 매출 8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도약을 했고, 국내 대부분의 유통 채널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추럴 푸드의 가치를 확고하게 지키는 것이고, 그 가치를 기반으로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내추럴 푸드 기업이 되는 것이지요. 또 나아가서 내추럴 푸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 교육하고, 또 세계자연기금 같은 환경단체를 적극 후원하면서 사회적인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